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지칠 대로 지친 시민들이 얼마나 따라줄지 의문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입시 학원들이 밀집한 수성구의 한 학원. 그동안 대부분 온라인 강의에만 의존해왔지만 오늘부터는 고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원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입구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과 함께 발열 체크 장비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학생들 앉는 자리에 따로 표시를 해놔가지고 거기에만 앉게 하고 옆에 앉거나 뭐 코인식으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한 PC방. 정부의 운영 중단 권고가 완화되면서 마음의 부담은 조금 덜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확실히 사회적 거리 두기 하니까 사람이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사장님이 좀 힘들어. 시간도 알바생들 시간도 줄이고 대구시는 종교와 유흥, 실내 체육시설, 콜센터,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클럽 8개 업종의 운영 중단 권고를 운영 자제 권고로 완화했습니다. 대구의 경우 사실상 거의 두 달 넘게 영업이 중단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업종입니다.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처럼 일부 업종의 제한을 완화했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만큼 오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감염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 방역망의 통제 범위 밖에서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의 운영을 재개하고 야구장 같은 실외시설도 무관중 경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데다 오랜 기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로감이 큰 시민들에게 또 한 차례 연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